근데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등이 아프면 목이랑 어깨가 같이 아픈 이유는 이해가 돼요. 근데 네. 아까 말씀하시길 폐 크기가 작아진다고 하셨거든요. 네. 등이 굽으면 폐 크기가 작아지는 건 무슨 연관관계인가요? 얼핏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등이 굽는다고 해서 폐 크기가 작아진다? 사실 놀랍죠. 그런데 간단한 동작만 따라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어렵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모두 가슴을 움츠려주세요. 움츠려주세요. 움츠려지 말고. 그래서 등이 좀 볼록하게 굽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네. 자, 여기서 이제 큰 숨을 한번 쉬어보시겠습니다. 일단 숨을 크게는 못 들으시겠어요. 네네네. 근데 답답해. 숙일수록 답답해. 네, 고개까지 안 숙이셔도 네. 어깨만 이렇게 숨이 잘 안 쉬어지죠. 뭔가 막히는 느낌이 있어요. 예. 예. 다 다 안 쉬어져. 예. 펴도 될까요? 펴도 될까요? 네. 진짜 불편해. 큰 숨 한번 쉬시고. 이렇게 해야지 쉬어. 결국은. 어깨가 앞으로 가서 등이 굽었을 때와 공간이 좁아지는 네, 펴졌을 때 우리 폐 용적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이 우리 몸의 폐는 네, 여기 가슴 양쪽에 크게 두 개가 위치해 있는데요. 이 폐를 이용해서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들어 마실 때 이 흉경막이 내려가면서 폐가 커졌다. 또 숨을 뱉을 때는 작아지면서 공기를 내보내면서 호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근데 등이 굽어져 있다면 이 폐 확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면서 이게 협심증이 아닌가, 저를 또 뭐 천식이 아닌가 이렇게 내과를 전전하시다가 결국은 굽은 등을 교정하고서야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예. 네, 실제 자세에 따라서 이 폐활량이 달라진다는 그런 연구도 있는데요.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렇게 몸이 이렇게 굽은 이런 자세보다 이렇게 쫙 폈을 때 폐활량이 무려 20% 정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폐활량으로 해서는 가슴을 좀 쫙 펴시는 게 필요하고요. 이뿐만 아니라 실제 이 폐와 폐 사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장기가 있죠. 이 심장의 경우에도 몸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움츠리다 보면은 결국은 등이 굽으면서 심장이 이렇게 압박을 받아서 심장의 기능까지도 줄어든다고 합니다. 또 뭐 위장 운동에도 영향을 미쳐서 소화 능력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 등도 쫙 펴고 가슴도 쫙 펴서 폐활량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심장 기능도 좋아지게 하고 또 소화 능력까지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